네, 63번 볼게요. 자, 요 문제는 또 계산 문제네요. 0.1mg 노말농도 질소. 미리그램 질소 퍼 미리리터의 농도에 지금 암모니아성 질소 표준 원액을 1리터를 만들고 싶대요. 이때 NH4Cl 얼마나 넣어줘야 되는가 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지금 만들고 싶은 거는 뭘 만들고 싶냐면은 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0.1mg 질소 퍼 미리리터 요걸로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얘를 지금 1리터 제조를 하고 싶대요. 그죠? 그럼 1리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질소 농도로 0.1mg을 지금 넣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넣는 거는 뭐 넣냐면요. NH4Cl을 넣는 거죠. 그럼 그 중에 이제 질소만 봤더니 0.1mg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지금 우리가 1리터를 넣는데요. 그럼 1리터하고 여기 mg하고 일단 단위 환산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요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질소가 지금 요만큼 0.1 곱하기 1000mg만큼의 질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질소를 넣는 게 아니고 뭐를 넣어줘요? NH4Cl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NH4Cl을 얼마를 넣어줘야 질소가 1000 곱하기 0.1이 만들어질까?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볼게요. NH4Cl은 분자량이 얼마죠? 14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35.5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53.5g이에요. 분자량이. 그럼 그 중에 질소의 원자량은요? 네, 14g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얘를 53.5를 넣게 되면, 자, 미리그램을 넣게 되면, 그 중에서 질소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4mg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필요한 질소량에다가 질소를 요만큼 필요한데, 그러면은 NH4Cl을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요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NH4Cl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계산이 되겠죠? 자, 얼마 넣어줘요? 네, 382mg per liter가 들어가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일단 필요한 질소량을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1리터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질소의 질량을 계산을 했고, 그러면 이 질량의 질소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NH4Cl을 요 비율을 의미해서 이 안에 질소가 요만큼만 들어있으니까 그 비율로 필요한 NH4Cl의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얼마나 와요? 네, 2번이 정답이죠. 문제 64번. 불소 측정할 때 이제 미리 전처리하는 방법이 우리 직접 증류법, 그 다음에 수증기 증류법 있는데 수증기 증류법으로 전처리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문제 65번 정밀도 기준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죠? 네, 20% 이내여야 됩니다. 나 66번 자 이것도 여러분 외우는 문제예요. 자 표준 용액 있죠? 우리 pH 표준 용액 있어요. 가장 낮은 pH 찾으래요. 자, 낮은 거부터 수, 푸, 인, 붕, 탄, 수예요. 자, 위에 수는 뭐고? 수산염. 여기 맨 밑에 수는 뭐고? 수산화 칼슘. 자, 푸는 뭐고? 푸탈산. 인은 인산염. 붕은 붕산염, 탄은 탄산염. 그래서 표준 용액이 이 수산염부터 수산화칼슘까지 가면은 pH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pH 제일 낮은 걸 찾으래요. 수산염 없네요. 푸탈산염 있네요. 그래서 정답 2번. 그래서 해설 보시면 여기 이제 pH가 또 기준되는 pH가 나오죠. 뭐 pH 1.68, 뭐 4, 그다음에 6.88 있는데 그거까지도 해서 이 순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문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중성에서는 뭘 써야 되나요? 중성에서는 인산염 써야 돼요. 왜? pH가 6.88이니까. 중성 pH에 제일 근접한 건 인산염, 그다음에 제일 낮은 거부터 높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낮은 거 찾는지 아니면 높은 거 찾는지, 그렇게 비교하는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같이 봐주시고요.